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의욕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내 의욕으로 하면은요, 후회가 있고 원망이 있고 시험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하고 우리 혹시 후회는 안 해봤는지요? 교회일하고 우리 혹시 원망은 안 해봤는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눈길도 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속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감춰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심령을 아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없이는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요, 주님을 없이 여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일에 참여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신뢰하시고 목사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요, 목사님 몸종이라고 아주 별명이 붙었고요, 1등 공신이라고 아주 별명이 붙었어. 내가 왜 목사님의 몸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섬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섬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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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 음료수를요 계속 올리니까요, 전도한 사람들이요 나를 닮아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음료수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요, 내가 전도한 성도들이, 신등이, 검등이들이 다 갖다 올려놔. 다 갖다 여기다가. 그럼 우리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오셔가지고 성경책 놀띠가 없으시니까 여기 거부터 잡수요. 이거 잡수고 이 잡고 안 잡수면 이 잡고 시험 들어. 이 잡고 잡수고 이 잡고 안 잡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성경책 옆에다 끼시고 여기 있는 것부터 그냥 다 잡수는 겨. 그리고는 이제 준비 찬송 하시면서 이 잡고 잡수고 또 말씀 전하시면서 이 잡고 잡수고. 그래서 내가 바가지를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그렇게 다 잡수지 말고 여기다 번호라고. 그래도 그렇게를 못하시고 그냥 잡수는 겨. 그러다가 설교가 좀 끝날 때 참 팀은 우리 목사님 궁둥이가 막 이러시는 겨. 막 오줌 마리셔서 막 이러시는 겨. 그리고는 축도하시기 전에 불길 같은 성령이요 불러. 그렇게 해서 쪽문으로 나가셔서 소변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조를 나눠줬어요. 조를 나눠줬어. 그리고 내가 봉사할 때 누가 하걸랑 슬그머니 밀어주고, 아이고 집사님 하시오, 그리고 권사님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으세요. 내가 아는 데 왜 와서 하냐고. 그냥 패티금들을 줘박지 말고. 그래서 내가 처음 그냥 밀어주고 이제 조를 나눠주게 했어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빠졌지요. 주님, 우리 집사님들한테 다 조를 나눠줬는데 저는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에 음료가 없지 않니? 아이고 주님, 없지요. 옛날에 이런 마우병이 없었어요. 노란 주전자다가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식을까 봐 수건으로 싸가지고 아깝습니다 끼고, 그리고 1시간 10분을 걸어가는, 막 뛰어가는 거지 뭐. 거의 다 뛰어가는, 식을까 봐. 그래서 컵에다 대고 얼른 올려놨어요.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요. 아 그럼
목사님들 이렇게 컵을 만져보고 잡수던지 하지. 갖다 놓자마자 그냥 잡수더니 이러시더라고. 뜨거워가지고. 그러면서 목사 손바닥을 튀기려고 작정했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요. 그리고 선인은 그날 신방하자고 하시길래 일찍 나왔더니 목사님 저 왔어요. 신방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야 하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이 입속이 새콤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까는 뜨겁다 그래서 막 새벽 예배 하시기 전에 마구 내키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다 놔야지 이렇게 펄펄 끓는 걸 갖다 놔가지고 팍팍팍 막 이렇게 막 그냥 물을 뱉으시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아니 아까는 뜨겁다 하시더니 왜 저렇게 입이 시큼하신가. 그래서 이제 물어서 제가 아니 목사님 아까 새벽 예배는 그냥 물이 뜨겁다고 그렇게 그냥 벼락을 치시더니 아니 지금은 왜 이렇게 입이 새콤하요? 그랬더니 딘딘은 잉크가 좋다 그래서 잉크를 발라 잉크 발라주세요. 잉크 그렇게 우리는 이 헌신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저는 아주 우리 교회에서 1등 공신 아주 우리 권자님은 목사님한테 1등 공신 저는 1등 공신이라고 그런 말 들을 자격도 없어요. 내가 나하고 아무리 친하고 내가 전도했을지라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흘뜯으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 미장원 하는 년을 내가 전도를 했어. 그랬는데 그 년이 살살 우리 목사님을 흘뜯어 사모님 하는 일이 뭐 있냐고 흘뜯어 야 입 닥치고 은혜만 받아. 아 그래 그렇지 권장님이 무조건 목사님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교인들이 권장님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냐고 입 닥치라니까. 그리고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내쫓았어. 야 너는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미장원이 뭐요? 아지트요. 그러고 이제 또 교인님 미장원 안 되겠다. 거기 가서 또 하잖아. 그런데 우리 그 권사 하나가 또 아주 거기 뻔질나게 댕기면서 아주 그거 있어. 그러래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 집사가 하나가 안 나오면 세 명이 안 나와요. 왜? 지가 전도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또 나오지 말라고. 네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 뒤집어지겠다. 교회 오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오게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랬시는 줄 알아요? 다 내쫓어. 그래 다 내쫓고 고집사하고 고원장하고 나하고 사모만 셋이 그냥 주일 지키자. 다 내쫓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건 없는 게 나아요. 그래도 그렇지 막 그것이 나가가지고 몇 달 여기저기 댕겨 교회 댕겨보더니 안 되겠는 게이지 우리 교회를 또 온다고 전화가 와서 너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이따 내가 문자 보여줄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고 입에 자갈을 물고 살겠다고 내 문자에다 보냈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봐요 이지랄로 문자 보냈네 인연이요 그랬더니 그럼 오라구려 얼마나 오고 싶으면 이렇게 싹싹 빌었겠어. 목사님 한번 나간 년은 또 나가 오라고 할 거 없이요. 그런 소리 말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지 성경에.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지요. 성경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이요. 저는 딴 건 다 나가지고 씹던 나를 뺨을 때리던 나를 어쩌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건드리면 저는 그거는 못 봐요. 우리 사모님 어쩌다고 그건 그거는 못 봐. 그러니까는 일등 공신이라고 하고 목사님 몸종이라고 소문이 났대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진실로 신앙생활 합시다. 신령과 진실로 이끌리는 신앙생활 우리 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행을 심으면 선행을 거두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쑥개떡을 올해 많이 했디야. 그래서 쑥개떡 몇 개 갖다 줘서 아까 또 맛있게. 저도요, 해마다야, 나는 해마다. 저 칠갑산에 가서 산 깊숙이 가가지고 쑥을 막 뜯어다가 작년에는 막 체력이 딸려서 80kg 두 가마밖에 못했어. 쑥을 삶아서 헝크지 말고 쑥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쑥을 삶아가지고 헝크지 말고 시원한 바람으로 부채질해서 말려 이게 식혀.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떡을 맹그려야 진짜 그게 쑥떡이지. 쑥을 삶아가지고 막 쑥을 삶아서 헝커봐. 쑥에 있는 영양가 다 빠져나가. 시금치고 뭐이고 이거 닦아서 삶어. 그래갖고 헝크는 건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태우지 말라고 하나? 헝크지 마. 그냥 부채질해서 시금치도 그냥 부채질해서 그냥 묻혀야 거기에 다 영양가가 다 있는 거요. 황수관 박사님하고 나하고 3시간을 황수관 박사님이 나보고 그 비서를 시켜서 오라고 전화가 왔대. 그래 안 간다고. 내가 왜 가냐고. 그러니까는 그 비서가 기절초풍하면서 우리 박사님 만나려면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뭐 예약을 해야 된다는데 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보세요, 내가 그 황장로를 왜 만나? 나는 만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직접 했더라고요. 올라오라고. 나 올라갈 시간 없다고. 당신만 바쁘냐? 나도 바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정광은 목사님이 어때서?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요. 정광은 목사님이 욕했, 뭐, 하나님도 까불지 말라겠다고. 아, 우리 손자도 그러대, 엊그제 와가지고. 할머니,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 왜? 왜 혼나는데? 할머니는 경우가 없어. 5살짜리. 왜 경우가 없어, 할머니가? 왜 할머니는 할머니 좀 보러 오면, 어이, 가라,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왜 이렇게 내 쫓네요, 저를. 그래, 경우가 없는 할머니래. 아, 그런 놈도 할머니한테 까불지 마. 순간 우리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정광은 목사님 그 쉽게 막 말합시다. 패거리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그 혁명당 가입한 거 취소한디야. 지랄들 말고 가만히 있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 지금 십자가 막 거의 다 철수했을 거요.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또 교도소를 가셨다는겨. 야, 동량은 못 쪼나마 쪽박은 깨지 말자. 그 목사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시겠냐. 우리 그러지 말자. 그리고는 작년 8월 15일 날 내가 개인적으로 관광차 40대를 몰고 갔어. 핸드폰 갖고 간 사람들은 불려갖고 우리는 이제 한 차에 두 명씩만 가지가지 대표로 어디 있는 거 연락을 취해야 되니까. 핸드폰 가지간 사람은 이 코로나에 걸렸고 우리 같이 안 가지간 사람은 안 걸렸고 개코 같은 소리 왜 속아 우리. 우리 속지 맙시다. 나도 막 거기 가서 막 태극기 뒤흔들고 막 외쳤어.
그랬는데 나는 왜 안 걸렸을까? 코로나가? 핸드폰 들고 간 사람들이 양성 나오고 어쩌고 그거 다 뻥이야 뻥. 옛날에 메르스 있을 때 또 뭐 있었죠? 사스 있을 때 그냥 한번 푹 하고 지나가면 고만이었어. 이것도 한번 푹 하고 지나가면 고만이었어. 정치에서 이용을 하잖아. 왜 우리 다 알면서도 말 못하는 거요? 내가 서울 집회하는 데 가서 이렇게 했더니요 좌파들이 슬슬 일어나서 가대. 근데 여기는 좌파가 없는 게벼. 하나도 안 가시네. 우리 분별합시다. 우리 외치는 정광훈 목사님 뒤에서 우리 기도로 바칩시다. 정광훈 목사님 내 얼굴 몰라. 내 이름도 모르셔. 모르면 어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십자가를 비판했습니까? 십자가를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어떻게 그분이 잘못하셨다고. 그리고는 익산의 한라식품 그 거기 생기려고 했잖아요. 익산의 한라식품 또 내가 누구요? 막 교회들마다 목사님들한테 거기 세워지면 안 된다고 우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한라식품 우리 반대하러도 또 대전에서 막 또 막 와가지고 으쌰으쌰한 거 아니오. 그래서 거기 안 세워졌잖아. 우리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지.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십자가를 지켜야지. 교회를 지켜야지. 목사님을 지켜드려야지. 우리 목사님이요, 제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되신답니다. 또 이거 어디 가서 사고 치나 싶어서. 사고 치나 싶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들, 이 수련목들이 목사님보다 내가 더 무섭다고 한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여는 생명의 센터요. 예배 시간, 그 출근 시간 딱 하고 퇴근 시간 딱 하고. 여가 회사냐? 여가 직장이냐? 기도 좀 하고 가라. 일찍 나와라. 신방하게 일찍 나와라. 그러면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뭐랬대. 좀 권장님, 그만 좀 교회 출퇴근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광진교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우리는 정말로 천국에 내 집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에 뭐 달빛보다 더 밝은 내 집이 있네.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서 1차 천국을 설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저는 용서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쑥덕도 저는 해서 딴 교회보다 절대 안 줘. 우리 교인들 500g씩 해서 두 덩어리를 해가지고 주일날 다 갖다 줘. 주일날 다 갖다 줘. 주일날 그냥 소쿠리다 수북하게 막 몇 소쿠리 담아놓고 양심껏 두 개씩 가져가라. 그거 다 어떻게 집어주겠어요. 그러면 500g씩 똑같이 내가 저울 놓고 다뤘는데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떤 게 더 큰가 이러대. 그 사람 심린개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이 승진은 지랄 맞고 그러지만은 또 우리 교인들부터 또 잘 섬기고 인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신천지로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서 바로 가까운 그 본부가 있거든. 정말로요 금글씨 금으로요 신천지라고 붙여놓고요 밤낮으로 경비가 서 있어요. 누가 그거 금 떼갈까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번을 봐야 돼.
우리 신천지로 간 그 권사가 그 빌딩 그 큰 길가에 그 좋은 건물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다 바치고 아예 거기로 들어갔어. 내가 얼마나 잡았는데 거기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이만이라기보다는 마저 죽어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요 한번 거기 좀 가봐라.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의 권사들이 그때 또 우리 목사님 사표를 던지셨어요.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신천지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뺏기고 내가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사표도 던지시는 걸 내가 찢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보래서 내가 거기 이제 갔어요.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간년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영안이 밝으셔서 여기 오셨다는 겨. 영안이 밝으셔서. 속으로는 미친년들 지랄하고 있네. 야, 이 년들아, 나 스파이로 왔어. 속으로. 야, 교육 철저히 하대. 아마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아마 이 교육을 시키면 못 산다고, 이 교회 싫다고 다 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강한 줄 알아요? 말씀으로 한 말씀만 갖고 막 심어주는 거, 한 말씀 갖고만 지들 마음대로 쪼개가지고. 그리고요,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가서 등록 딱 하면요, 막 백화점으로 데리고 다니고요, 막 식당, 인류식당으로 가고요, 신발도 사주고요, 무진장 자리야. 그게 안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랬는데 우리 집사 권사들이 우리 성가대에 어떤 년이 하나 와서 아무래도 신천지 목사님 전혀 신천지 같아요. 그랬더니 에이 대나마나 신천지라고 그래요. 아니요 전혀 한 행동 보는 게 신천지요. 기도해봐요 신천지가. 그래서 기도 신천지래요. 하나님이 에이 그런 소리 말하고 얼마나 열심히냐고. 성가대로 반을 끌고 나갔어. 신천지라고 했더니 내가. 그리고는 청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막 우리는 놈의 교회 가면 수줍잖아요. 막 주눅 들리고. 이건 막 청년이 와가지고 앞에 와서 막 기타 치고 막 별지랄 다 하는 경우. 아이고, 목사님, 저 놈도 신천지요. 에이, 그래도 저 서울서 이사 왔대요. 여기 충남대학교로 왔대요. 서울에서 충남대학으로 대학교 왔대요. 아니요, 신천지요. 아, 또 그 놈들 청년들도 막 제법 많이 끌고 갔어. 그리고는 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아우 목사님 제발 저것도 세우지 마세요. 신천지라니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신천지를 그것들을 세워가지고 중고등부도 끌고 갔지. 청년부도 갔지. 성가대도 갔지. 구역장 시키지 말랬더니 시켜 그것들도 갔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폭삭 늙으시더라고. 하도 고민을 해서. 그러더니 사표 나는 이 귀에 목회 자격 목사 자격이 없다고 사표 내시는데 찢어버렸어 내가.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던 교회가 지금 좀 명수가 적어요. 그리고 부목사를 내쫓으라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몇번 했어요. 참 권장 신부는 희한하다고. 왜요? 이만한 부목사 없어서 담임을 세우려고 그랬다는겨. 목사님 귓방머리 맞지 말고 내쫓아요. 목사한테 귓방머리라고 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내 입에서 그렇게 성령님이 하신 거지 내가 왜 감히 목사님한테 귓방머리라고 그래요. 그래 성령님이 내 귓방머리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요 순종 안 하시니까 귓방머리 막 얻어맞는데 저 부목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혼내키는 겨. 결국은 그 부목사한테 뒤통수 맞고 뺨 맞고 등치고 40명이라는 명수를 끌고 나갔어. 개척을 하려면 저만 집 가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코앞이 돼서 개척을. 그래서 지금 교회가 좀 힘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미국 간 사이에 안식년을 하신다고 아마 제주도로 가신 게 아니라 도망을 치신 것 같아요. 그래 문자에다가 목사님 왜 도망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도망 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주도로 안식년으로 오셨다고 그러길래 예 그래요? 양들을 다 팽개치고
어머니가 그렇게 귀중하시던가요? 내가 더 이거 말 대꾸는 콩콩콩 하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는 권장님한테 할 말도 없고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권장님은 교회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아직은 교회에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문자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씁시다. 우리는 정말로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힘든 일이 생겨봐요. 나의 목사님이 먼저 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원 원장들한테 기도 부탁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일주일 하면 많이 하는겨. 담임 목사님은 평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병들지 말고 내 교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고 또 침 놓을 때도 내 연락처 좀 달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붕회를 가서 절대로 전화번호 주지도 말고 받아오지도 마라. 믿습니까? 전화번호 주지도 말고 받아오지도 마라. 붕회하고 왔으면 뒤끝이 깨끗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전화번호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게 원칙이고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목사님 말씀 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하자가 없어. 믿습니까? 아마 내가 막 가는 데마다 막 전화번호 날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막 저희 기도는 엄청나게 막 충만했을 거예요. 막 불러. 그러나 저는 그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한테도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무시당하고 그러지 않냐 이런 말도 제가 권면하다가 또 우리 연세든 원장님들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법대로 삽시다. 하나님 법대로 삽시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 그만큼만 삽시다. 저는 용서합니다. 우리 새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학대를 하고 때리는 건 괜찮은데 밥을 안 줘가지고 밥을 안 줘서 아침 굶고 학교를 가요. 1학년 때 아침을 못 먹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 공부하고 나면 집에 걸어올 기운이 없어서 그냥 뚝방에서 그냥 퍼져서 드러나 있으면 우리 친구 애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영순이 지금 저 뚝방에서 드러나 있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부러워요. 너 왜 여기서 드러나니? 그럼 이 벙어리가 뭐라고 해서 배고파서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업고 오다가 국마리 집에 가서 나를 국마리 밥을 하나 싸먹이면요 눈이 번쩍했어요. 힘이 팍 나고. 그럼 또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새엄마 귀에 들어가면 아버지도 혼나고 나도 돼지게 맞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 아마 저는 그때 겸손을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 새엄마한테 너무 두드려 맞고 굶고 그러다가 시집을 갔잖아요. 시집 가니까 시어머니 역시나 밥을 개만큼 솥방울 만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네가 뭐 살았다고요? 남의 집 뭐심 살았다 했잖아. 처음에 시집 가니까 뭐심 살았어. 아이 이니가 새벽같이 없어지고 오밤중에는 또 와. 새벽같이 없어지고 오밤중에 와. 내가 이게 선을 딱 볼 때 글씨를 삐뚤닥삐뚤닥 하면서 직장은 뭐냐고 그렇게 했더니 소궁둥이 두드리는 직장이랴. 옛날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소가 얼마나 많걸래 소궁둥이 두드리는 직장인가 해서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위로가 됐고 시집을 와봤더니 소가 있기는 뭐가 있어. 너네 집 머슴으로 가 있으니까
소궁둥이 날마다 논 가려려면 소궁둥이 때려야 되고 밭 가려려면 소궁둥이 때려다가 일하려면 소궁둥이 때려야 하니까 그게 직업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직업이라고. 그런 1년이면 1년 내내 일해주고 쌀 7가마 받아와요. 7가마를 받아오면 그 많은 식구들이 그냥 1년 못 다 먹어. 오질라는 겨. 그냥 무이파리 잔뜩 넣고 쌀 이만큼 넣고 막 그냥 풀만들 먹고 사는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날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이렇게 밥그릇에 밥 하나 붙어있으면 집사님 이거 밥 띄워먹어. 집사님 다 이렇게 긁어먹어.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애들 니들 먹을 만큼 퍼가. 냉기면 혼나. 그리고 애가한테 냉기면 내가 지어막 갖다줘. 자 이거 집사님 제가 먹다 남은 거요. 먹어. 한번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70, 80, 90 할머니들 어떻게 살았는데요. 먹을 게 없었어. 우리 지금도 검소하게 삽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고 우리 하나님이 벙어리를 말하게 하신 이 능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 목사님 한 분밖에 저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사랑, 목자님 한 분이신 목사님 사랑, 우리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한번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가 이제 말문이 열렸을 때 편지가 왔는데 엄마 한갑이라고 한갑에 먹으면은 일수가 싸나워서 자기가 죽는다고 한다고 한갑 잔치 안 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언니는 안 갈라 하다가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서 소고기 두근 사고 사과망탱이 배망탱이 하나씩 사고 속내포 하나 사고 버선 사고 그렇게 해서 들고서 갔더니 친정을 갔더니 막 치아를 치고 막 치아를 큰 걸 치고 막 기생을 불러다가 막 장구치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큰 우리 고모들 세 명,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잔뜩 온 거요. 그래 내가 이렇게 들고서 갔더니 엄마가 막 춤추다가 마네킹이 돼가지고 엄마 나요. 아이고 언제 왔니? 아이고 피곤한데 왜 왔니?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모들한테 내 한갑을 피해서 미국 갔다고 거짓말 안겨. 다 거짓말 안겨. 아주 내 한갑을 피해서 미국 갔다고. 가니까 고모들이 막 작은 막 큰 엄마들이 이년아 미국 갔으면 그만이지 왜 왔냐고 왜 양심이 찔려서 왔니? 양심이 찔려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미국 안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 갔다고 한 것 같아 엄마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더니 엄마 상을 막 잡채냐 뭐냐 막 이렇게 해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려니까 눈물이 나서 못 먹었어. 그래서 그냥 먹는 척하고 안 먹었더니 아 왜 더 먹어라. 아 더 먹어. 아 피곤한데 뭐러 왔니? 그냥 쉬지. 아, 이 새엄마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 고모들 앞에서. 아이고, 언니는 뭐 이렇게 저거 이쁘다고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냐고. 그래서 이제 먹다 말고 상을 내미는데요. 오빠, 언니, 동생들은 한복을 똑같이 맞춰 입고 막 춤을 추고 내가 갔는데도 언니, 오빠, 동생들도 와, 보지도 안 해. 막 노느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한복도 똑같이 맞춰 입고 그러니까 우리 고모 하나가 애년아 저 봐라 한복 똑같이 입고 얼마나
고기가 좋냐 있냐나 너는 이냐 미국은 왜 갔어 있냐나 아니나 미국 갔으면 뭐로 왔어 있냐나 양심이 찔려서 왔니? 미국 안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는 이제 안 되겠어. 가는 게 낫지. 고모저 갈게요 이랬더니 어이 가라 꼴도 비비기 싫다 어이 가라 막 그래. 그래서 올라가니까 엄마가 아 예, 잠깐만 하더니 세면 종이다가 옛날에는 비닐봉지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세면 봉지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싸서 새끼줄로 묶어서 죽을래. 그걸 갖고 오면서요 울었어요 제가. 엄마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요? 엄마 엄마는 영순이를 버리고 어느 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지는 몰라도 엄마 영순이는 이렇게 오나가나 핍박받고 구박받고 이렇게 살아. 엄마 어디 있는지 연락이나 좀 줘봐 엄마. 엄마 일본에 내가 그렇게 가서 엄마를 찾는데도 엄마는 꽁꽁 숨은 건지 엄마 일본에 가서 방송에도 내보냈고 일본의 신문에도 냈고 엄마 도대체 엄마는 죽은 거요? 사는 거요? 엄마 영순이는 오늘도 엄마 여기 와서 이런 엄마 구박을 받고 엄마 가잖아. 엄마가 가려면 영순이도 좀 데리고 가지. 엄마는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순이는 언제까지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건지 엄마 알 수가 없어. 그걸 들고 오면서 막 버스 안에서 완행 버스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손님들이 막 다 쳐다보는데요 눈물이 폭발치니까요 창피한 것도 없더라고요. 엄마 저 새엄마는 저렇게 자기 새끼들을 챙기고 우리 집에 올 때 오빠 언니 둘을 데리고 왔잖아. 엄마도 좀 나를 좀 데리고 가지. 엄마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엄마. 연락이나 좀 달라고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왔어요. 와가지고는 고모들 난 미국 안 갔어요. 미국 안 갔는데 엄마가 한갑해 먹으면 이렇다고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온 거라고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좋은 일에 우리 제 뿌리지 맙시다. 좋은 일을 우리 초치면 안 돼요. 이 좋은 막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막 장구 치고 북 치고 막 난리 난리 막 그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는데 내가 우리 고모들 보고 나 미국 안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편지 왔다 가면은 거기서 또 왈가불가 할까 싶어서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우리 교회에서도 나 하나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뭔 소리 들었다 맞다 이놈의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금방 여기저기 하지 말고 그냥 나 하나만 참으시면 교회가 잠잠하고 조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를 갖고 와서 풀러보니까 김치국 묻은 거, 뭐 사과 껍데기 막 그런 거 고모들 보는 데서 한 보따리 해준 거예요. 막 사과 막 그 배 깎은 거 막 그런 시래기 같은 쓰레기 같은 걸 한 보따리 싸줘서 이거를 내버릴까 막 가다가 우리 애기들이 막 그 떡을 보고 엄마 떡이라고 떡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채반에다 이제 새로 펴서 김치국 묻은 거는 좀 떼내고 그래서 쪄서 이기고 일주일 있다가 갔어요. 제가 또 공주를 그랬더니 이번에 엄마가 정말로 반가워하는 겁니다. 막 맨발로 나오더니 나를 막 붙잡고 막 돌아가더니 막 엄마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이고 영순아 너는 옛날에도 그렇게 옛날에도 입이 그렇게 무겁더니 지금도 입이 그렇게 무겁구나. 옛날에는 벙어리인데 뭐 입이 무겁고 말고가 뭐가 있어. 말 못하는 벙어리였는데 너는 옛날에도 입이 그렇게
무겁더니 지금도 입이 그렇게 무겁구나. 막 좋아가지고요. 왜 그 말 안 했다 이거지. 너 나 미국 안 갔단 말을 안 했다 이거지. 엄마는 엄마 괜찮어. 그냥 뭐 미국 갔다 해도 되고 안 갔다 해도 되고 뭐 괜찮어. 엄마 그날도 엄마 보기가 좋더라고. 언니 오빠들도 다 왔고. 아이고야 안 하려고 했는데야 이게 인생이 처음이라고. 뭐냐 너 언니가 뭐 부족 같은 거 써서 붙이고 했다고 그렇게 핑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처음으로 대화를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새엄마하고. 엄마 언니는 어디서 살아? 경기도 어디서 산다. 오빠는 어디서 살아? 서울 산다. 엄마 동생은 어디서 살아? 서울 산다. 엄마 동생은 어디서 살아? 인천 산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보고 전화번호 달라고도 안 했는데요. 막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막 주소도 적어주고 엄마가 크게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 좀 내가 뭐 치워줄 거 있어? 그랬더니 저 양한 소 좀 닦아놓고 가고 소쿠리 좀 닦아놓고 가고 그냥 그 싹싹 닦아놓고 그냥 수세미로 막 그냥 지절로 닦아지는 게 왜? 오빠 언니 다 연락처를 알았잖아 내가. 그래가서 언니는 오빠한테 이제 집에 엄마나 갈게요. 그래요 가라. 욕받다 이런 거 치우느냐고 욕받다. 엄마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 오빠한테 했지 전화. 오빠 누구냐? 누군데 오빠라고 그러냐? 오빠 저 영순이에요. 야 너 뭐 예배당 댕기고 말한다더니 야 진짜구나. 야 무섭다 야.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 좀 만나요. 나야 사업이 바빠서 못 만난다 야. 그 사업 자금이고 뭐이고 다 우리 아버지 거 재산이잖아요. 오빠 그래요? 오빠 그럼 제가 갈게요. 아니다 야 올 거 없다 야. 어디서 만날래? 엄마네서 만나요. 언니한테 또 했죠. 언니 어 누구야? 언니나 영순이에요. 어머머머 예예 소름 끼친다 예. 너무 말한다더니 어머머 정말이구나 예. 지금도 말을 거지랄로 야 지가 충청도면 충청도 말하지 거 서울 쪽에서 얼마나 살았다고 거지랄로 메아리를 넣어가지고 거지랄 지금도 거지랄이야 말을. 근데 그년이 권사돼서 언니 보고 싶어요. 아우 예예 내가 너무 바빠서 예. 언니 그럼 내가 갈까요? 아니다 예예 올 거 없어 예. 어디라고 오니 네가 여기를? 어서 만날래? 언니 엄마네서 만나요. 그래 알았다 예. 우리 동생들한테 다 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버 키웠는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니 나 너희들이 보고 싶다. 한번 만나자. 아, 누나 나 사업이 바빠서 못 가. 아니 언니 저 누나 정말이구만. 예배당 댕에서 말하고 쩐다 가더니 정말이구만. 그래나 정말이다. 우리도 동생 언니다. 누군데? 영순이 언니. 어머 정말이구만. 이지랄들 하는 게 다 아주 싸가지없이 말을 하는 겨. 언니 그려? 아이고 언니 그렇구나 언니 맞구나. 언니 축하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 엄마네서 만났어. 엄마네서 몇십 년 만에 오남매가 만난 거야. 언니 오빠 나 동생들 둘 만났는데요. 만나면 연속곡 그거 다 거짓말이요. 만나면 막 얼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서먹거려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엄마까지 가만히 앉아있더니 엄마는 그냥 훅 하고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오빠 이거 잘못하면 오빠가 또 훅 일어나서 나 바빠서 간다고 할까 봐.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가 오빠 손을 잡아라.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오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오빠 한마디만 할게요. 오빠 교회 다니세요. 오빠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읍시다. 천국 가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눈물이 폭발돼서 오빠를 푸둥켜 안고 울었어요. 오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오빠가 아카시아 꽃을 꺾어준다고 삘기 뽑는 거 있었지요. 모의마당에서 삘기 뽑는 거. 삘기를 뽑아주고 아카시아 꽃 진달래 꽃을 꺾어준다고 저 뒷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저를 성폭행을 했어 오빠가. 그리고는 장마가 빡빡하게 막 장마비가 이제 막 옛날에 금강에 무너진 그 뚝방울 물을 넘쳐가지고요. 집 앞이까지 물이 잘람잘람 했거든요. 빡한 황토물이. 그럼 물이 엉강하니 빠져나가니까 오빠가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고. 그래, 그러자고. 그래, 오빠가 바켓을 주는 거예요. 바켓을 주면서 이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한참 다리 건너서 쫙 뚝방으로 가는데, 여기서 잡지 왜 거기까지 가냐고. 아니요, 저희가 더 많어, 미꾸라지가. 그래가지고 선이는 이제 미꾸라지, 이제 그 바켓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바켓을 돼요, 바켓을 돼요.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에 다 담을 줄 알고 뚝방 이만큼 서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오빠가 미꾸라지를 이 바켓에다 담는 척하고 저를 팔띠끔 주름 밀어가지고요. 금강으로 내가 그 빨간 물에 막 떠나려가네. 안 빠지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요. 뒤에서 언니가 분명히 양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금강에다 떠다 밀었어요. 그래서 황토기 막 벌거 황토물이 여름이라서 그 보리단 그 밀 벼는 것조차 막 떠나러 갈 텐데 막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막 떠내러 가는 거죠. 한참 허부덕거리다 보니까 뭐 손에 한 주먹 잡혀 보니까 그 강가에 있는 그 억새풀 갈대 그 출렁거리는 걸 그네 잡고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억새 채 낯에 또 무너져가지고 또 떠내려 가는데요. 한참을 떠내려 가다 보니까는 내 여기에 뭐가 걸쳐서 보니까 뚝방에 있던 미루나무가 이 뚝이 무너져서 얘 자빠진 거예요. 내가 거기에 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루나무도 무너질까 봐 살살 타고 이제 뚝방으로 와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엎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런 지혜는 있었는지 막 물을 토해도 안 넘어 그냥 엎어졌더니 막 콧구멍으로 입으로 막 물이 콜콜콜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내 신발 벗어놓은 뒤 차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내 신발만 입고 오빠 언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들고 집을 갔더니 저녁을 먹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 저녁을 먹는 게 들어가니까 오빠가 저거 분명히 강에다 갖다 던져놓고 왔는데 아 전혀 잊으라고 울고 오네. 오빠가 밥 먹다가 오빠가 막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무서워서 막 숟가락을 들은 채로 막 뱅글뱅글 돌더니 언니는 언니가 막 고함을 막 지르는 거예요. 막 나를 분명히 던져서 떠내려가는 거 보고 왔는데 전현이 집으로 오니까 아고 어느 언니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병신 같은 놈이 아주 나쁜 놈들이 아빠 놈들은 무궁화 나무를 그냥 그 나무를 쭉쭉 무궁화 호추대기를 쭉쭉 찢더니요. 그걸로 나를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야 이놈의 지집해야 저녁 때가 되면 밥을 차 먹으러 와야지. 어디 가서 그렇게 생기새끼 마냥 빠져갖고 왔냐고. 죽을 뻔했다고 나. 언니 오빠가 나를 밀어서 이놈의 지집해야 뭐 어쩌다는 거냐고. 호출하기로요. 새엄마가 때린 것보다요 더 많이 맞았어. 엄마가 때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뭐할 거야 때리냐고. 그러면서 나니 데려다 밥을 주더라고요. 밥을 주더라고. 오빠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오빠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일하러 가려가면 내가 먼저 소쿠리 하나 가지고 낫 가지고 토끼풀 피로 막 도망을 가는 게 오빠한테 또
부채품에 시달리니까 그런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언니라는 거는요 말할 것도 없고 물 지르다 놓으면은 그걸로 목욕하고 머리 감고 하면 엄마가 일하고 와가지고 물 안 지르다 놨다고 막 때리고 막 언니가 뭐 머리 감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놈은 지지배 그럼 또 지르다 놔야지 물을 또 퍼다 놔야지 이놈은 지지배야 어떡하나 얻어 맞았는지 언니 오빠 공주 학교 다닐 때 양장으로 가방을 들어다가 학교 앞에 가면 오빠가 가방 내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가방을 탁 채트리면 이쪽으로 자빠져 언니 것도 들고 또 언니 학교가 좀 더 어르니까 언니 학교 가면 또 언니가 탁 또 채트리면 이쪽으로도 자빠져 그리고 집에 또 막 달려와가지고 동생들 국민학교 거기도 가방도 들어다줘 애기들 가방 들어다주고 와라 그럼 돼. 애기도 또 국민학교까지 또 앞에까지 또 이제 가방 들여다 주고 언니 오빠 올 때 됐다. 그럼 또 이제 거기 금강을 건너가지고 그 오빠 학교 앞에 있으면은 오빠가 오면 야 이년아 그래도 가방을 나한테 탁 주어. 또 언니한테 학교 가면 야 그래도 가방이 왜 그래 무거운지 그냥 그놈을 끙끙거리 들어. 애기들 올 때 됐다. 그럼 또 이제 국민학교 가면 아마 좀 일찍 끝났나 봐요. 쌍년아 인정하면 어떻게 해? 쌍년아 나 우리 년아 아까 끝났는데 쌍년아 인정한다고. 그냥 우리 동생이 그냥 나를 때리고 잡아 뜯고 물고 그래도 이제 그 가방 이제 두 개 들고 오면은 이르는 거야. 엄마 우리 아까 끝났는데 저년이 인제 와서 우리 이제 왔다고. 난 언니 오빠 가방 놓고 곧바로 학교 갔는데도 너 어서 놀고 간 거 아니냐고 돈 막 떠먹어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저를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제가 힘들게 살은 그래도요 내가 살아날 욕심으로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토끼풀 열심히 펴나르고요 소 열심히 소띠끼고요 어떤 데는 막 소가 내 말을 안 듣고 막 딴 데로 가면 쌍 소 고삐를 붙잡고 내가 막 울으면은요 소도 뭐가 통하는가 봐 이렇게 보고 내가 잡아 끌는 뒤로 오대 그래 내가 소야 내 말 좀 잘 들어 네가 도망가면 나는 죽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띠끼고 오빠는 집에서 놀고 있어도 나는 소띠끼고 소풀비로 댕기고 소풀 피는 것도 괜찮아. 토끼풀 피는 것도, 비는 것도 괜찮아. 뱀이 나오잖아, 뱀. 아,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오빠가 못된 짓을 했어요. 오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오빠,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오빠가 오빠를, 오빠 품에 안겨서 막 울었더니 오빠가 저를 털썩 안더니 영순아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어 그래 교회 다녀주마 오빠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라 다녀야 돼 오빠 그래 알았어 교회 다 다닐게 언니한테 언니 많이 보고 싶었는데 언니 옛날에도 예뻤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쁘네 언니 아무 말도 안 할게 언니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언니 입을 이러고 앉아있어 언니를 또 안았어요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 언니 아무 말도 안 할게 교회 다녀 그랬더니 오빠가 얘들아 영순이가 부탁하는 교회 다니자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알았다 교회 다닐게 우리 동생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버 키웠는데 벌써 엄마 아빠가 됐어 너무 나는 기쁘다 너희들 부탁하나 교회만 다니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남매를 한꺼번에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다고 가서 콩콩 이유를 따지고 조건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 다 그냥 십자가 밑에 묻어야 전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니가 아무전 껴트가고 오빠가 젖자고 네가냐는 나를 머리채를 떼고 이 새끼야 네가 나를 물고 이놈아 그렇게 하면요 전도길이 막혀. 지나간 거는 상관없어. 전도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장로님들이 되고 우리 그 조카가 우리 그 조카가 구리시에서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내 유튜브를 보고 이분 좀 데려다가 우리 집회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조카가 다 알잖아요. 고무라는 걸 알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여자 강사 안 세운다고 막 그런데요. 고무 제발 풍에 좀 그만 댕겨라고 내가 용돈 없으면 내가 고무 용돈 줄 테니까 제발 풍에 좀 그만 댕겨라 사정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70까지만 다닐게. 그리고 고무 아무교회 장로라고 집회 초청하면 고무 스케줄이 꽉 째였다고 시간 없다고 좀 그렇게 해줘.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엄마를 전도하였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완강한지 우리 새엄마가 아버지 엄마만 전도하면 돼요 이제 엄마만 전도하면 된다고 얘야 성경 큰 글씨책을 사라 성경 큰 글자를 사가지고 네 엄마는 돈을 좋아하니까 만 원짜리 10장 천 원짜리 30장 성경책에다 딱 가운데다 놓고 오너라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큰 글자 사고 만 원짜리 10장 또 이 천 원짜리 30장 그래서 갖다 놓고 왔어요. 엄마 아 왔니? 하여간 그 미국 안 갔다는 말 안 한 그 이유는 가기만 하면 반가워가지고 엄마가 엄마 왔어? 왔니? 어여 와라. 엄마 이것도 잡수고 이것도 잡수고 엄마 이거 용돈이고 아이고 너는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나를 자꾸 지 엄마 이제 써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엄마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교회 갈망정 나한테는 교회 가라고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엄마가 알았다가 우선이는 성경책 가다 테리부에다 딱 올려놓고 왔어요. 그냥 저녁을 잡수고 테리비 연습곡을 보려고 하니까 뭐 테리부에 뭐가 올려있더라. 이렇게 만져본 게 성경책이들이 예감이. 그래가지고는 뭐 싸가 좀 넣냐. 나 전도하지 말랬더니 인연이 성경책 놓고 왔다 막 찢으려고 하니까요. 이 성경책 판이 딱 갈라지더라. 거기에 딱 갈라지더니 거기에 보니까 돈이 있더라. 이 책을 찢자니 돈도 찢어야 되겠고 이 책을 태우자니 돈도 태워야 되겠고 이 책을 다시 돌려주자니 돈도 돌려줘야 되겠고 가만히 생각하다 에이 이 돈 쓰고 그냥 교회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13만 원으로 전도해서 13만 원으로 전도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는요 우리 고모들 셋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잘 다니다가. 왜 안 다녔냐면요. 그 동네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왕초였거든요. 막 청년들, 얘네들이 교회를 갈래도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못 가니까 선교사님 보고 저 할아버지만 먼저 전도하시라고 그럼 우리가 다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미국 선교사님이 막 밀가루도 갖다 주고 우유가루도 갖다 주고 초콜릿도 갖다 주고 미국 숟갈 이렇게 생긴 것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움직여졌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댕기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없고 하니까 큰 둥그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갑자기 비가 왔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눈 스마지기를 팔아가지고 눈 삼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공주 침례교를 설립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설립자 고경천 성도 논 산마지기 아마 그때는 평수가 없었나 봐요. 산마지기를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공주 침례교를 세우고 그랬다고 우리 고모들이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댕겼는데요. 제가 우리 고모들 다 전도했고 큰아버지 장아버지 다 전도했고 할렐루야. 나 큰아버지한테도 많이 맞고 그럼 우리 새엄마가 밥을 안 주면 우리 큰엄마가 그렇게 한 동네에서 거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좀 데려다 밥 좀 주면 얼마나 줘 큰엄마가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어. 막 큰엄마도 나를 때리고 막 아이고 우리
고문연아라는 우리 엄마가 내 등을에다가 이 헝겊에다가 서울 추수를 써가지고 옷핀으로 등을에다 찔러가지고 이제 차를 태워 보내면요. 서울역 가서 내가 막 울으면 경찰이 내 등어리를 주소를 보고 우리 잘 사는 고모네 집으로 데려다 주죠. 그 주소대로. 그러면요 고모가 창피하니까요. 옛날에 지하실이 있으면 부자였어요. 막 지하실에다 갖다 나를 감춰 고모 보고 오기 전에. 그리고 저녁도 안 줘. 그 이튿날 아침도 안 줘. 그래갖고 고모 보고 출근하면요. 주소를 뒤집어 써가지고요. 또 네구팅해가지고 날 또 공주로 보내는 거예요. 엄마는 가서 밥 좀 얻어 먹으라고 가서. 근데 우리 고모는 이 고모밭에 창피하니까 또 그렇게 또 보냈고요. 인생은 곤고했지만 현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를 전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미국 부흥회를 갔는데 전화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엄마 그랬더니 언니가 봐도 언니가 왜 왔어?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언니는 이제 미국에서 집회 마치고 이제 그냥 공주로 왔지요. 엄마가 많이 아파. 언니 엄마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으로 옮겨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늙은이들은 다 이렇게 다 죽는다는 거. 그런 거 어디 있냐고.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공주 의료원으로 옮겨가지고 영양제를 찌르니까요. 금방 엄마가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알부미를 놔달라고 막 간호사 보고 의사 보고 그랬더니 알부미를 놨더니 금방 엄마가 웃는 거예요. 언니가 막 지랄하는 게 그 병원비는 어떡하려고 비싼 거 알부민을 놓냐고. 언니 걱정하지 마. 일단 엄마 살려놓고 봐. 언니하고 나랑 말다툼하는 걸 엄마가 들은 거예요. 우리 새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또 입원해서 제가 또 간병을 하고 이 부흥에 다 캔슬하고 엄마 간병하면서 내가 내 무릎하게 앉혀서 엄마 천국을 갔어요. 근데 영순아, 응? 엄마 왜? 그랬더니 이거 키 갖고 가서 농을 열면 문 키 6호고 농은 6호로 열면 되는데 밑에 서랍 열어서 버선을 거꾸로 흔들으면 거기 돈도 있고 반지도 있고 통장도 있다고. 저기 그 통장 번호가 0801이니까 그것도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아직 0801이니까 그 돈 다 찾아오라고. 엄마 이건 오빠를 주든가 언니를 주야지. 아니요 너 뺏기 줄 사람 없어. 그래서 그 돈을 다 찾아오고 다 갖다 줬더니 200만 원만 쉬래요. 엄마 200만 원을 왜 쉬어? 그랬더니 네가 주일연금, 내가 주일연금마다 이 주일마다 만 원씩 해서 봉투 일주일에 네 번이면 네 개 갖다 주고 다섯 개면 다섯 개 이렇게 만 원씩. 엄마 이거 주일연금이니까 이것만 주일날 하나씩 갖다 내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했는데 엄마가 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주일연금하라고 만 원씩 준 거 다 빼고 2천 원씩 했어. 네 천국에 가려는 게 창피해서 못 가겠다. 영원히 열리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감상금 훔쳐먹었나요? 11조 하나님 앞에 지금 사기쳤나요? 우리 하나님이 계산 주시는 대로 지금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네가 만 원씩 준 거 다 빼고 2천 원씩 했다. 이렇게 보더니 나 창피해서 한국 천국 못 가겠다. 빨리 그 목사님한테 천국으로 보내달라 해라. 그래서 그 다니던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저희 엄마가 이차저차 이렇게 가셨대요. 그랬더니 아이 그러셨냐고. 그리고 내가 간간이 엄마가 하루 전화서 영순아 응 엄마 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그 말 듣고 비상 통곡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 식구가 다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엄마까지 천국에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공주를 다 달려가서 엄마를 막 끌어안고 막 둥글고 울어.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 우리 엄마가 최고. 너무 우리 엄마가 최고. 그 새 엄마가 최고더라고. 그렇게 밥 안 주고 때리고 했는데 막 교회를 갔다 왔다 가는데 우리 엄마가 최고야. 최고. 최고.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가 어찌 그까진 아버지 재산 때문에 원수가 척척가지고 그럼 곧 지옥 갈 거 아니요. 돈은 돈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제 돈 200만 원 갖다 이제 교회에다 드리고 그리고
50만 원 쉬어라. 엄마 또 50만 원 뭐하게? 그랬더니 야 목사님이 나 병원에 있는데 몇 번 오셨는데 기름값이라도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값 이제 50만 원 드리고 엄마 이건 나 어떡할까? 네가 갖고 있어. 네가 갖고 있는 네 언니나 네 오빠한테 한마디 했다가는 네가 몽탱이 다 뒤집어 쓰니까 딱 한 번 하고 있어. 그래서 반죽음을 내가 다 이제 갖고 엄마가 이제 내 무릎팍에서 마지막 하시는 얘기가 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좀 불러다구. 그리고 내가 천국 가서 성자랑 잘 지낼 테니까 우리 천국 간 성자 내가 천국 가서 성자하고 잘 지낼 테니까 너도 염려하지 말고 더 있다가 넌 아직 젊으니까 더 있다가 천국에 와서 같이 살자. 우리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우리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서 성자 만나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너도 와라. 그리고는 엄마하고 나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둘이 부르다가 엄마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항상 듣고 싶었던 얘기. 영순아, 응? 엄마. 어린 것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 어렸을 때 어린 것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엄마 나는 용서 벌써 다 했어. 엄마 나는 용서 벌써 다 했다고. 그래 그래도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너한테 얘기하는다. 어린 것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한테 내가 너무 죽을 죄를 쳤어. 우리는요 그 잘못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얘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풍을 가는데 수풍을 몰래 갔어요. 엄마가 못 가게 하는데 1학년 때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밥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었더니 선생님이 변투 뚜껑에다가 여기서 저기서 한 숟가락씩 얻어주더라고요. 그래 그걸 먹고 이제 수풍을 갔다 왔는데 우리 친구가 지 엄마한테 얘기했어. 또 지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했어. 아이고 그거 내가 밥 한 불탱이 해서 주지 선생님이 밥을 얻어서 미겼디야. 그 이제 가을 수풍을 갔잖아. 가을 수풍을 가는데 엄마가 쌀반 보리쌀반 또 멸치를 고추장에다 넣고 비벼서 변투밥을 싸주고 계란 두 개를 삶아 주더라고요. 그 좋아 가지고 갔어. 그 우리 친구 애들은 막 솜사탕도 사 먹고 막 오렌지 있잖아. 비닐봉지다 이렇게 넣어서 그 파는 거 오렌지도 사 먹고 나도 그렇게 먹고 싶어서 걔한테 계란 하나 팔아서 나도 그걸로 사 먹었어. 그랬더니 인연이 와가지고 나 영순이한테 결혼 팔았다 사먹었다 이렇게 했나 봐요. 뜨거운 맛 우리 엄마한테 했어. 아이 그 아직 돈 좀 몇 푼 줘서 보내지 말이오 막 이렇게 했겨.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나를 투지러 패기 시작하는데 결혼이가 영양가가 더 있지 그까지는 오렌지 그런 것이 더 영양가가 더 있냐고 막 투지러 패다가 분이 안 풀리니까요 나를 발을 거꾸로 들더니 똥수간이 다 집어넣어. 안 빠지려고 막 허부덕거렸어. 안 빠지려고 막 허부덕거리다가 정신을 잃었나 봐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마가 땅바닥에다 이렇게 엎어놨더라고요. 눈을 떠봤더니 구디기가 내 머리카락으로 막 귀로 막 구디기가 막 내 몸에 막 전신 막 겨댕기는 거예요. 냇물에 가가지고 비누도 없이 모래로다가 딱 왔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어째 너만 움직이면 그렇게 구린내가 나냐고.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또 못하는 거 그 말 했다는 그 이튿날 또 맞으니까 정말 우리 사엄마가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그랬는데 이산가족 있었지요. 막 그거 이산가족 찾는 거 그때 나는 우리 새엄마를 진짜 엄마로 제가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엄마가 나를 입양 안 보낸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정말 이 의견이 안 받는 일도 많지만 한 가지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한 가지만 빨리 발견하면 그 잘못한 것이 다 묻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 제가 안고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어린 것한테 내가 너무 못 쓸 짓을 했다. 영순아,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그냥 엄마가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너한테 왜 그랬는지. 영순아,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철철 흘리시고 나도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엄마 괜찮아. 엄마 나는 다 아무 생각도 없어. 엄마 괜찮아. 엄마 천국 가서 성자 만나고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나도 천국 갈 거니까. 그래,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눈을 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갓집에, 우리 엄마 여물할 때 외갓집이 감동을 받아서 외갓집까지 지금 전도가 거의 다 됐습니다. 뭐 잔 사람 옷 입히는 것 같아. 잔 사람, 그냥 자는 사람 옷 입히는 것 같아. 손이 얼마나 발이 부드러운지. 야, 고모가 예수 믿더니, 야. 그래서 이 전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질 때 그 우리 집 양반이 모심 살다가 건축을 배워가지고 돈을 많이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다 샀어요. 우리 집 양반이 한번, 여보 왜 그래요? 그때 땅 우리 지금 다 있었으면 대통령도 와가지고 큰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재산 땅이 지금 있다면 대통령도 와가지고 큰절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입신 한번 더 해야겠어.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는 말이요, 입신 한번 더 해야겠어. 여보 천국이 있잖아. 우리 거 다 천국 있다고 했잖아. 당신도 천국 가서 보고 왔다고 했잖아. 아니 그냥 한 얘기요. 당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하나님도 입신으로도 데리고 가서 막 지옥도 보게 한다. 이제 그 얘기 안 할게 이러거든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얘기하셨는지. 저는, 나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 교회를 칠 때 돈이 없으면 목사님이 고영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권장님, 지금 8천만 원이 급해요. 예, 알았습니다. 권장님, 예, 1억 2천이 지금 필요한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갑니다. 아버지요, 천하디 천한 이 여자를 우리 목사님이 어느 한구팅이를 보시고 이 쓸데없는 이 여자에게 1억 2천이 지금 급하다고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음성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복이 있길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떠한 축복이 이렇게도 많길래, 많고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한 이 여자를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1억 2천이 급하다고 하시나이까. 주님, 이게 웬 축복이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웬 은혜나이까. 주님, 1억 2천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큰 바단떼기를 가서 설정을 해가지고 담보로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예, 1억 2천, 1억 2천이요, 이렇게도 안 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목사님이 너무 신뢰하고 존경스러워서, 목사님, 예, 항상 무릎을 꿇고 드렸지요. 이거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한번은 무대 왔습니다.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그 은혜에 저는 만족을 하고 돈을 갖다가 얼굴도 못 쳐들고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이력 있잖아요. 예. 그리고는 목사님이 봉투를 받으시고 손은 그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꿀송이 같고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날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11주가 있으면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또 수요일날이 기다려지고 금요일날이 기다려지고 우리는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신앙 안에 있어 우리 승리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